양수가 만날까 친구들이다. 언니는 한 곡만 읽어줄 거예요. 선아의 약속. 알겠죠? 시작. 나는 엄마랑 약속했어요.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광자봉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톱에 물지 않기로요. 나는 아빠랑 했어요. 착한 밥으로 손 내밀지 않고 식당에서는 떠들지 않고 밖에 나가면 아빠 손을 꼭 잡고 다니기로요. 크게 다치고 길에서 아빠 손을 놓았다가는 사고가 날지도 몰라요. 나는 친구랑 약속했어요. 비밀을 지켜주고 장난감을 돌려주고 가위바위보를 비밀을 지켜주지 않으면 친구는 슬퍼하고 장난감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시는 빌릴 수 없고 가위바위보에 지고도 손해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다음부터는 함께 놀지 않을 거예요. 나는 선생님이랑 약속했어요. 화장실 앞에서는 줄을 서고 변기 물을 잘 내리고 복도에서는 뛰지 않기로요. 변기물을 내리지 않으면 냄새가 풀풀 나고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지 않으면 먼저 들어간 게 타고 다투게 되고 복도에서 쿵쿵 뛰어다니면 서로 부딪혀서 쾅 넘어지고 말 거예요.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킬 거예요. 끝. 언니는 책을 읽어준 데는 어땠어요? 좋았나요? 그러면 안녕.